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학년도 후기 서울대학교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서울대학교 모집 요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나와 있으니 아마 많은 분들이 다 보시고 이미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외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 때문에 미리 업로드를 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업로드하게 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2년 전 교육 과정 해당자들은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 지금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형 일정은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인적사항,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업로드 파일 등은 접수 완료 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이 가능한 날짜는 3월 7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원서 접수를 하셨더라도 3월 7일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온라인 추천서는 3월 8일까지입니다. 근데 간혹 선생님들께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그거 안 되고요. 그리고 추천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하지 않는 추천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천 사이트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현재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학교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 체육 계열 지원자들은 성과문이나 실기고사에 대한 안내들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화상 면접 이게 글로벌 인재 2에서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면접 대상자를 발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월 21일 날 금요일 날 면접 대상자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4월 28일 날 금요일 날 면접이 진행됩니다. 이 대학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여기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서류 검토를 한 후에 면접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리고 면접 대상자가 발표되는 것으로 봐서는 3특하고는 좀 다르게 3배수라든지 뭐 5배수라든지 그런 배수는 아닐 것 같고요. 거의 한 1.5배수 정도 인원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하고 난 다음에 약한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비 합격자가 나오게 되고요. 예비 합격자들은 원본 서류를 다 제출하고 그래서 6월 23일 날 최종 합격이 되는데 대부분의 서류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비 합격자로 발표되면 최종 합격이 거의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IB 조건부 합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IB 최종 점수가 조건부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41점이라고 했을 때 41점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는 뭐 하이 레벨에 몇점몇점몇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도 그 점수를 맞춰야 되겠죠. 하지만 서울대는 이전까지는 최종 점수만 토탈 점수만을 요구했고 과목별 성적을 요구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최종 성적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자격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는 글로벌 2를 봐야 되니까요. 보시면 지원 자격 그다음에 유의사항 다 나와 있고요. 23학년도 전기 합격자는 후기 전형에 지원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의 합격자는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합격을 통보받았다면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3월 입학에 관련돼서 합격한 경험이 있다든지 합격한 상황이 있다든지 하면 후기 전형에는 지원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잘 보시고요. 이 중에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지금 출신 학교 교사 추천서가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두 개를 제출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더 편리해졌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언어 능력 관련돼서는 이게 스크린샷을 해서 제출을 해도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스크린샷을 제출해도 됩니다. 그런데 영사 확인을 꼭 받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여기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영사 확인은 천천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재학사실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모두 다 초, 중, 고다 제출한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예정증명서, 졸업을 한 친구들은 졸업증명서가 필요하겠지만 이걸 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원본 또는 공증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느냐면 예비 합격 발표 후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 합격 후에. 아, 그러니까 접수 기간 중에는 이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리 받아두는 것도 방법이고요. 국제 학교들의 경우는 대부분 학교에서 대학으로 바로 서류를 보내주기 때문에 공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상황도 아마 서울대학교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보내셔도 괜찮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원자가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네, 이게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서류를 주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럴 경우는 추천교사가 온라인 추천서 작성 사이트를 통해서 첨부 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은 출생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출생일부터 시작돼야 되고요. 여기 복수국적자의 경우도 모든 사실 증명을 다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그다음 표준학력시험의 경우는 뭐 IB 같은 경우는 파이널 시험이 나오지 않았지만 파이널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졸업생의 경우는 파이널 결과를 리포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험들의 경우도 리포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유서는 본인이 쓰는 겁니다. 본인이 쓰셔서 어머님이 쓰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공식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공식 증빙 서류와 함께. 뭐, 특별히 또 코로나 기간 중에 한국에 나와 있었던 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 기간에 온라인으로 학교와 수업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명을 학교에서 반드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신 고등학교 소개 자료, 그러니까 스쿨 프로파일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제출을 하시는 게더 좋고요. 그다음 기타 언어 증명, 그다음 전형 참고 자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으니 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전형 참고 자료의 경우는 자율활동이나 동아리나 수상과 같은 경우는 최대 10개 항목까지 작성, 업로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개 항목이라는 거지 10페이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목을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항목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다음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거는 미술대학이나 음악대학 이거는 단과대학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을 보면 보통 전혀 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원하신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죠.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만약 좋지 않을 경우에, 다음에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알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은,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시면,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와 같은 주요 인적 사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형광펜이나 색이 있는 볼펜으로 표시 후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머님들이 많이 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학 사정관들이 좀 읽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PDF를 제출한다든지 또는 JPG 같은 걸 제출할 때 이게 암호화돼 있다든지 열리지 않는 파일 이런 거는 전부 미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스캔해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검사할 수 있거든요. 다시 열어서 열리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온라인 접수할 때 윈도우 체제하에서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맥북 같은 경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전혀 원서 접수 진행이 안 되고요. 맥북에 윈도우를 깔아놔서 괜찮겠지라고 하셔도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윈도우를 쓰고 있는 뭐 크롬 같은 그런 경우를 사용하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하는 후에 휴학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뭐 특별히 군 입학이라든지 큰 수술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 부분은 뒤에 더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모집 단위에 대해서도 보시면 네, 쭉 읽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다음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입학 지원서에 보시면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인터넷 어드미션 2, 인터내셔널 어드미션 2를 진행하게 되겠죠. 미리 사전에 좀다 적어 놓으셨다가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없었던 이렇게 사진을 업로드하는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 쓰셔서 사진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및 수학 계획서 나와 있는데 질문이 바뀐 게 없습니다. 질문이 바뀐 게 없어서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을 하시면 좋겠고요. 1번부터 3번까지의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뭐 제가 이전에도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과거형의 질문에 대해서는 많이 잘 말하는 편입니다. 근데 현재형이나 또는 미래형, 특별히 미래형에 대해서는 잘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미래의 어떤 본인의 꿈이나 그걸 이루기 위한 계획들을 써주시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이 질문을 꼼꼼하게 읽지 않고 엑스트라 커리큘러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아카데믹한 얘기를 써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카데믹한 부분을 좀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에서는 이 학업하고는 좀 무관한 얘기를, 그래서 본인에 대한 얘기를 좀 써달라는 게 3번인데, 학생들이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본인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또는 1번에서 다 말하지 못한 모티베이션에 관련된 얘기라든지 또는 뭐 인디비주얼 퍼스펙티브스 같은 그런 얘기들을 좀 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롤 모델을 부모님을 쓰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약간 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더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래서 이게 각 3개가 3,000바이트 정도인데요. 3,000바이트를 쓰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복되어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 곳에서 나왔던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공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쓰는 것이 맞긴 하지만, 반드시 모든 것들이 다 전공과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좀 더, 전인격적인 그런 발전에 대한 부분을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전공과 관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추천서는 교사 또는 진학 담당 교사, 즉 카운셀러가 입력해도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사전에 출력해서 추천하실 선생님께 사전에 보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쓰게 되니까 미리 좀 체크를 해서 써달라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박스, 네, 표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해서 아마 대학에서 추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게 될 겁니다. 사실 추천서가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Evaluation and Comment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추천서를 써주시는 선생님이 어떻게 평가해 주시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선생님들께서 다잘 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가끔 또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서류들은 이제 맞춰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운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편에 이제 사유서가 나오는데요. 사유서는 이제 학력과 관련됐거나 재학 기간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 특히 뭐 오래 뭐 어떤 이유로 해서 한국에 오래 나가 있었다 하는 그런 시간들은 반드시 여기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필로 그냥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자필로 작성된 것에 따른 서류들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제일 안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서울대에 관련된 부분을 짧게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중요한 사항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대학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꼭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좀쓸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더 새로운 얘기가 또 생긴다면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대, 그리고 뭐 다른 고대, 이런 모집 요강에 대해서도 한번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